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생명, 한 생명이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우리 사람들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. 우리 사람들이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. 아니 인간과 인간끼리도 지켜주는데 하물며 말 못하는 짐승들, 말 못하는 동물들을 지켜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? 그냥 모든 분들도 말 못하는 짐승들이라고 발로 차지 말고 걷어 차지 말고 버리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이 애들을 사랑해 주, 사랑으로 이제 보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. 20년 전에 어떤 강아지 한 마리, 발발이 한 마리가 우리 마당에 들어와서 새끼 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동물을 좋아하게 됐고 강아지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제 강아지들을 키우게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호소까지 되게 하게 됐고요. 지금 한 200마리가 조금 넘어요. 도에서 지정한 그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다 보니까 포획팀들이 이제 데려다가 유기견 보호소로 올라가고 또 우리 개인으로 하는 우리가 이제 제보가 들어오면은 이제 구조를 하러 가고 구조한 애들을 여기서 이제 데리고 있다가 입양, 진짜 다행히 입양 가지면 좋은데 입양 못 가는 애들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호소 안내 내에 이렇게 이제 격리 조치가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. 어려운 거 많죠. 병원 애들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고 애들 배고프지 않게 먹을 거 줘야 되고 또 들어오면은 애들 검사 이런 거 중성화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 최고로 많은 거죠. 제가 벌어서 조금씩 이제 보태는 것들도 있고 또 후원자님들이 사료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기업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. 약간 아, 이 친구들이 사람을 경계하지 않을까 이래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너무 강아지들 오히려 저희를 잘 반겨줬고 공사가 끝나면 힘들지만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. 키우고 있는 분도 아직 키우지 않으시는 분도 다 책임감 있게 생명이니까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존재라는 거는 참 우리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유기견들이에요. 우리 얘네들의 유기견 하고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인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이 동물들.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나는 이걸 참 우리 사람들이 유기견이란 자체를 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유기견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동물들을 사랑해주고 동물들을 키워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몸이 부서질 때까지 하고 할 거고 내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까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애들을 구조할 수 있으면 구조할 거고 나이 먹는 것도 내가 진짜 솔직히 너무 억울해요. 내가 젊어야 애들을 한 마리라도 더 구조를 할 건데 그게 안 된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가슴이 마음이 아파요 지금. 사랑해, 마수. 사랑해.